알겠습니다. 아, 영화가, 영화 스타가 받았는데 많은 선물을 받았대. 그들은 보내줬는데 팬에게도 보내줬죠. 그러니까 영화 스타가 받았는데 많은 선물을 받았죠. 근데 뭐 어떤 선물이야? Which were sent. 이렇게 하면 되지. 네. 근데 which were 생각하고 뭘 써야 된다? sent를 써야 된다. 그치? 네, 다음에 2번. 우리말로 옮기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봅시다. What I want은 주어지. 네. 내가 원하는 것은 유럽으로 여행하는 것이다죠. 그쵸? 주어로 쓰이고. 이 책은 내가 읽기를 원하는 것이었다죠. 이건 보호죠. 이건 주어로 쓰였고, 이거는 고로 쓰였다. What은 뒷문장이 불완전하고 선행사가 없고 몸만 거수로 해석되며 주어 목적 보호 역할을 한다. 그치? 아, 너는 기르는데 식물을 기른다. 온실에서. 온실은 네, 글래스 빌딩, 유리된 건물이죠. 전치사를 앞, 관계 대명사 앞에 쓸 것. 근데 in 써야 되겠죠. In which. 네, 거기서 네가 기르는데 식물을 기르는 거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전치사를 두루 빼면 which라고 하고 you grow 다음에 plants in 이렇게 쓰면 되겠지. 관계부사를 쓰면 where 쓰고 you grow plants죠. in 빼면 안 돼. in 없애야 되겠죠. 왜냐면 뒷문장이 완전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쓰면 되지. 관계부사는 잘 이해만 하면 제일 쉬운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 나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내가 그 샌들을 샀던 이유도 되긴 하겠지만 그것도 되긴 하겠지만 2번부터 하자. 2번부터 하자. 나는 몸은 어떤 거다. 이건 확실히 더 계절이네. The season이죠. 그 다음에 when. 그리고 3번이 do you know 너 아니 네, 남극이 더 추운, 북극보다 더 추운 the reason, 이유를 아니 why. 그치? 그렇다면 이게 뭐라 해야 돼? the, sharp, where. 관계부사 쓰는 거죠. 1번에 다 들어가는데요? 다 들어갈 수 있겠다. 응? 1번에 그렇죠. 1번은 의미상 다 들어갈 수 있지. 그치? 네, 다음에 A, B를 다른 말로 바꿨을 때 바꿨을 수 A, B를 Which was cold를 뭘로 바꿀 수 있어? 그냥 cold. 그냥 cold. Which was bad 할 수 있죠. 자, D, B, D는 뭘로 바꿀 수 있어? B는 뭘로 바꿀 수 있어? 아니, 쓸 수 있어. 아? 아니, 쓸 수 있죠. 아니죠. 써야 되죠. 쓰려면 문장은 위치. 위치적이야, 위치. 아세요? 네, 뭘 안 쓰면, 네,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아, 6번 CD를 어법에 발의 5초 쓰시오. CD를 C 하면 who memorize spelling and grammar rules 네 use 이렇게 되는 거지. 후 해보죠. 네 memorize 스펠링과 문법 룰을 기억하는 누구든지 네 뇌 이쪽 편을 쓰는 거죠. 누구든지니까 뭐라 해야 돼? 후 해보고 나야 되죠. 아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뭘 써야 돼? 어법에 발의 5초 쓴 것은 네. 노메르는 누구일지라도지. 근데 누구일지라도나 유럽도 여기까지 가면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는 누구든지 내 뇌의 이쪽 편을 사용하는 거잖아. Who ever지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Who ever가 뜻이 두 가지였지. 뭐뭐이든지와 뭐뭐일지라도. 뭐뭐이든지일 때는 Who ever 노메르 후로 바꿀 수 없고요. 뭐뭐일지라도일 때만 노메르 후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이지? 네. 아, 지금 문법을